어?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아우, 이쁘다. 신랑이다. 축하. 정훈아, 노래 좀 불러줘. 아, 그래, 야, 너 그래, 축하 좀 해. 100, 옥탑방 100개 축하합니다. 축하가 뭐야? 옥탑방 100회 축하합니다. 100회 축하합니다. 처음 뵙죠? 아, 처음 봐? 저 처음 봐요. 수기 봤어? 씨도 처음. 조금씩 내려가 봐. 돌려봐. 사랑하는 옥탑방 100회 축하합니다. 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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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자. 하나, 둘, 셋. 아~ 근데 이건 뭐야? 이거 케이크야? 응, 케이크야. 이 안에 다 빵으로 되어 있어. 야, 너 안 먹는 거라며. 아, 그럼 먹는 거 아니야. 보관해야지, 이런 거. 스폰지 아니야, 아, 진짜? 아니, 이거 집에 가져가고 아니, 싶다, 이거. 그래, 우리 형도 너 같이 하는데 왜 갖고 가고 싶은 거야? 나같지 않으니까. 나같지 않으니까. 야, 이거 진짜 누구야? 누구야, 저분은? 야, 수기가 눈이 이렇게 순하다고? 너 같지 않다. 아, 말도 안 돼. 영만이 형 너무 젊게. 아니, 아무튼 뭐. 기분 좋은데, 근데? 야. 누가 같은 시국에 이렇게 100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지. 에이. 일주일에 한번 하면 700일이다요. 700일 동안 내가. 아, 뭐 수많은 게스트 다녀가셨지만 우리가 또 100회 특집으로 해서 어? 오늘 게스트분이 오늘 또 뭐 두 분 오시는 거 같은데 어마어마한 분이 오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내가 이분들을 우리가 네. 방송 초기부터 계속 섭외를 했었어요. 2년 동안 섭외한 거예요?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엄청 아니, 어떤 분들이신데? 키워드. 키워드 길길 커플. 아, 이겼다. 진짜 오셔? 오셨다니까. 커플 여기 온다고? 진짜 말도 안 돼. 오셨다니까. 어? 어? 진짜 오신 거예요? 잠깐만. 들어오세요. 와! 오! 와! 오! 네, 들어오세요. 예, 문을 열어도 되나? 와! 오! 와! 오! 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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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반가워요. 이렇게 하세요. 샤방, 샤방. 안녕하세요. 야. 어서 오세요. 연예인 들어오셨다. TV에서 만 보신 건데. 앉으세요. 예. 어, 근데 다리, 양반 다리 괜찮아요? 야, 괜찮아. 이렇게. 나를 죽이지는 못할 것이야. 오로지 복수를 해서 30년을 살아왔어. 우리가 좀 더 친해질 수 있을 텐데. 길길 커플, 길길 커플.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100회 특집이라 그래서 조금은 그냥 이렇게 차려서. 아니요. 지나치게 우아하셔가지고. 아니, 저희 조명보다 화나세요. 이거 되게 편안한 복장 맞죠? 네, 지금 편하게 이렇게. 편안하지만 우아하게. 아, 아, 편안하지만 조금 이렇게 더 저기 있게, 저기 있게 좀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이 옥탑방 분위기에 맞게 의관을 갖추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아니, 너무 저 비현실적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예. 저는 두 분을 진짜 처음 봬요. 저도요. 아, 그래요? 저도요. 정말, 저도 한 정말 연예인 보는 것 같은 느낌. TV에서만 뵌 적 있어요? 오빠는 있어요? 용만이 형은 있지 않을까? 같이 프로그램을 한 적은 없어요, 저도. 근데 저희 제일 오빠시거든요? 네. 오빠보다 더 누님이세요? 에이. 당연하지. 아니지. 아닌 것 같은데. 직속 선배님이신데. 나보다 5년 와, 에이, 진짜? 에이, 농담하지 마. 아, 진짜야. 에이, 오빠보다는 어리지. 데뷔가 언제시죠? 81년도? 고봐. 81년 데뷔죠. 너 안 태어났지? 네, 84년생이라서. 뭐야? 갑자기 그거. 아, 이런 TV에서만 보던 분들을. 우리가 말로만 엘레강스, 엘레강스 하다고. 해봤잖아요. 딱 이 느낌이라는 거. 우아라, 우아하다라는 말을 그냥 굳이 만들자면 이런 엘레강스라 쓰고 친근길이라 오늘 헛소리를 못하겠어. 뭘 소리 못해. 아니 근데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아니,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어야겠네. 근데 제 개인 사무실 이름이 옥탑방이에요. 오, 진짜? 네, 제가 그냥 저 지붕에 내 사무실 하나 이렇게 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사무실 이름을 옥탑방이라고 했는데 우리끼리 또 뭉쳐야 되잖아. 옥탑방 세계에서. 아, 그렇죠? 옥탑대 옥탑이. 맞아. 언제, 야, 옥탑방 선배님이시네. 우리한테 언제, 언제 오세요? 뭐, 언제 거기서 한번 하세요? 아, 그럴까요? 오. 오, 진짜 갑니다. 네. 아니, 근데 두 분이 이렇게 동반으로 예능 프로에 나오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둘 다 뭐, 처음 만났다고 하니까. 네. 자주는 아니죠. 자주는 아닌데. 토크쇼.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그러니까 토크쇼가 예. 제가 옛날에 진행하셨잖아요. 그 김한길과 사람들이라는 네네네. 토크쇼를 맞아요. 꽤 오래 했어요. 아, 기억하죠. 근데 그때 하여간 몰래 우리가 연애할 때인데 아~ 이 사람이 낭트영화제라는 데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대요. 낭트영화제. 그러니까 사전에 다음 주 누구를 부를 거냐 할 때 네. 압도적인 다수가 최명길 모셔야 된다고 했지. 무조건 섭외합시다. 아, 근데 그때 비밀 연애 하고 있었는데 면회 연애할 때인데 아, 내가 네. 극구 반대했죠. 근데 다음 주는 최명길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와서 얼른 이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섭외 갈 텐데 절대 나온다고 하면 안 된다. 일단은 나는 왔다고 했는데 거절해. 아, 비밀 연애고 하니까. 아, 근데 안 나왔어요? 아, 그럼 못 나, 안 나왔죠. 아~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예. 뭐, 나가도 무슨 상관인가 싶었는데 이제 분명히 사귀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분명히 질문할 텐데 그걸 사귀는 사람이 사귀는 사람이 있냐고 그럴 텐데 맞네. 만약 거기서 제가 맞아.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되면 거짓말하는 거니까 안 거죠, 된다 진짜. 맞아 맞아 그래서 오픈 일이 있었네 진짜 두 분은 어떻게 해서 만나신 거예요? 라디오에서 만나셨어요? 라디오도 그렇죠. 했는데 같은 시간대였어요 저는 AM, FM 근데 자주 보잖아요 복도에서 근데 너무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이쁘게 봤죠. 아니, 인사성이 밝아서. 저는 굉장히 어르신인 줄 알아서 깍듯하게 한다고. 응? 아, 열심히 했죠. 이제 머리가 하얗고 하니까 완전히. 근데 알고 보니 나이 차이 그닥 많지 않은 오빠인데. 아, 그래서 내가 제 네. 라디오 대담 프로에 이제 모셔서 그때 내가 이 얘기 했죠. 어? 마흔 내가 세 살 때인가? 예. 근데 최명길 씨 몇 살입니까? 생방송에서. 그때는 여배우한테 나이를 묻는 게 별로 신뢰죠. 아, 근데 물어봤죠. 뭐, 왜 결혼 안 하냐? 남자친구 있냐? 머리 흰 사람도 괜찮냐? 생방 중에? 네. 이야, 대박이다. 와, 그,